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올림픽공원을 산책하며 조각작품을 살펴볼 소마미술관 큐레이터 정나영입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에 여러분께 조각공원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고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43만 평에 이르는 조각공원에는 조각작품 200여 점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조각의 숲에 있는 작품 15점을 총 7편의 영상을 통해 숲의 아름다운 전경과 함께 감상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아름다운 조각의 숲으로 여정을 떠나볼까요? 숲속 산책에서 첫 번째로 만나보실 작품은 이탈리아 작가 우라노 팔마의 보르헤스를 기다리며입니다. 작품명에 나오는 보르헤스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문학가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를 지칭하는데 아마도 보르헤스는 작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삼각형의 테이블과 협소한 좌석의 옥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각 테이블은 권력을, 옥자는 보르헤스를 상징하지요. 옥자를 가로지르는 형상은 인간의 사상이 권력에 복종하는 것, 즉 지식의 문화적 조작을 나타냅니다. 예리한 삼각 테이블의 끝은 옥자를 향하고 있어 옥자에 앉은 인간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는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 작품은 주철로 만들어졌는데 그리스 신화로부터 철은 인간에게 힘과 권력을 가져다 준 물질로 대변됩니다. 주철은 인간이 불을 사용해서 대지로부터 얻어낸 물질로서 인간과 불이라는 요소는 다소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지요. 또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녹이 쓴 모습은 권력의 허망함을 빗대어 보여주는 듯합니다. 국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작가의 또 다른 작품 왕자에서도 작가의 주제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프랑스의 추상화가이자 조각가인 장 클라르브의 상승 25호입니다. 매끈하게 세 방향으로 뻗은 철막대는 인공의 것, 즉 인간의 영역을, 세 막대가 만나 삼각형을 이루는 지점에 올려진 돌은 자연의 영역을 상징하며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대지에 놓인 인간의 산물이 다시 자연의 산물인 돌을 떠받치고 있는 형상으로 인간과 자연의 대조를 통해 이 작품은 우주와 인간의 추억, 시간과 공간이 만날 수 있는 장치이자 장소가 됩니다. 공원을 거닐다 보면 이 작품은 종종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흙에 덮여 모습을 감추기도 하고 낙엽을 잔뜩 품고 있기도 하지요. 늦은 오후 해가 서쪽으로 갈 무렵에는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이로 가로지르는 막대의 선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지기도 합니다. 자연과 대립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자연에 순화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상미술은 특정한 형상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는 이마다 각자 다른 해석에 열려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바람개비 같다고 형상을 유추할 수도 있고 금속의 차가움과 날렵한 선들에서 엣지의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각의 숲으로의 여정, 그 첫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앞으로 남은 조각 작품들도 자연과 함께 힐링하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